지난달 22일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우박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주에서만 피해 농가가 500여 곳, 면적이 축구장 400여 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상품성을 잃어 대체 작물을 심거나 폐농을 선택한 실정입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저녁 충주를 중심으로 폭우와 우박이 섞여 쏟아졌고 돌풍까지 겹쳐 일대가 습대밭이 됐습니다. 당시 옥수수 줄기가 모두 쓰러졌던 농가입니다. 우박 피해를 본 뒤 2주 동안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옥수수 떼는 모두 다시 세웠고 농협과 충주시 등에서 지원 나온 봉사자들과 함께 양분 보충을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비료를 준 상태입니다. 옥수수 수컷도 올라오고 이제 암컷도 막 피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강합성 작용 얼마나 잎이 없으니까 얼마나 해서 알이 얼마나 실하게 달릴지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다른 농가는 옥수수 대신 대체 작물로 콩을 선택했습니다. 우박 피해로 수확량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인건비 문제까지 생각해 지난주 콩을 심어 놨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되면 키가 1m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 갖고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자른 거죠. 복숭아 농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폐농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던 복숭아에는 곳곳에 상처가 남아있고 줄기랑 잎들은 성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뒤 나무 전체를 뽑아 일부는 내년에 다시 식재할 예정이지만 수확은 4년 뒤에나 가능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민으로서는 막대한 손해고요. 4년 동안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이걸로 생산을 해서 3-4천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건데 지금 생활이 막막하죠.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충주에서만 모두 555 농가, 363헥타르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벼와 사과, 대파 등 품목만 17개가 넘는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디까지 재해 품목으로 인정해 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충북도가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냉해, 과수화상병과 우박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은 최선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